와우, 이제 누가복음 23장에서 24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의 재판을 산헤드린 공회 1차 재판, 빌라도 1차 재판, 헤롯 재판, 그리고 빌라도 2차 재판 순서로 상세히 기록합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판결을 통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거해 신성 모독자를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인다면 아직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를 잇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유대 민중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서 완전히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따라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 빼앗겼던 유대 민중들의 지지를 다시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정치력을 총동원해 그들의 손이 아닌 로마 제국에 의해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 성전 모독자로 정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인 반역죄로 조작해 로마의 사형 틀인 십자가에서 죽게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리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사실 산헤드린 공회 이 주장은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모든 대중들이 지켜보는 공개 논쟁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사건이 아닌 지난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는 주저없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이렇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것은 예수님의 재판을 로마의 정치적 재판이 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드디어 로마 총독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에 파견하는 총독은 원로원 전직 집정관 출신들로 그들은 월등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기도 전에 이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이 엉터리 재판을 자기에게 청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총독 재판은 결국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1차 총독 재판에서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임명도 없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시인하는 것은 분명 로마법상 사형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답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빌라도 재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 골치 아픈 사건을 갈릴리 지역 분봉왕인 헤롯에게 넘깁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는 유대인들의 종교 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빌미로 당시 갈릴리 관할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에 이어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헤롯 재판은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구로라. 헤롯은 오래전부터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리고 무슨 마술이라도 보게 될까 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께서 묵비권을 행사하자 재판에서 어떤 판결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더 열심히 그들의 주장을 어필합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헤롯의 속내를 아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여 다시 빌라도 재판으로 넘깁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도 행하시지 않자 이에 안심하며 업신여기고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희롱의 의미로 예수님께 빛난 옷을 입혀보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의 그 예리한 눈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헤롯과 빌라도가 그 이전의 오래된 악연을 풀고 예수님 사건으로 서로 배후가 되었다는 것이 누가에게 들켰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다시 골치 아픈 예수님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극성스러운 산헤드린 공회원들로 인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2차 재판을 속개해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아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다 불러 자신의 판결을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무죄이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최소한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 채찍형을 가한 후에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죄인들에 대한 유월절 특사 내용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런데 빌라도 재판의 결과에 산헤드린 공회와 그들의 추종자들은 물러설 뜻이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방면해 주려 했으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돈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며 빌라도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밀란이라도 일으킬 기세였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도대로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결과에는 노련한 빌라도 위에 더 노련하고 더 강렬한 의지를 가진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형 언도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순차적으로 그림을 그리듯 묘사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을 역사가답게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밤새 신문 받으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맞으셔서 십자가를 질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여자의 큰 무리를 향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더욱 슬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셋째, 끌려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행악자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는 구약성경 이사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넷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상 7언은 요한복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상 7언 중 첫 번째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베세다 들녘에서 생선과 보리떡을 받아 먹었던 민중들까지 합세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했고 민중들의 삶을 피폐한 상황으로 몰아갔고 평화를 지켜주는 로마에 대한 저항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들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해로 가득한 그 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순간,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희롱당하십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섯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중에도 행악자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행악자가 모두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나옵니다. 이후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회심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누가는 예수님을 의지한 한 행악자는 구원을 얻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당시 유대 시간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보면 유대 시간으로 제3시인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유대 시간으로 제6시인 정오에 땅이 어두워지고 유대 시간 제9시인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셔서 심지어 산헤드린 공회까지도 이를 대비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자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 말도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나서줍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당시 유대는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산헤드린 공회라는 기관을 통해 종교적이고 관습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정성스레 장례를 치른 요셉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그는 그러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만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공회원들과 갈등을 불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실로 많은 대가와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에는 가난한 요셉의 헌신을 받으셨고 죽으실 때에는 이처럼 부자 요셉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새로운 이슈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순환당하실 것과 죽으신 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그것까지도 완전히 막기 위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뇌물을 바치며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나 로마 제국의 군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의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뒷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는 이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가 베드로였다고 기록했지만 요한의 기록으로 볼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함께 무덤으로 가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고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네 번째 포인트. 역사가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와 나누신 대화의 내용까지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길을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두 제자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과 음식을 나눌 때 눈이 밝아져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로부터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 두 제자는 깨닫는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간증했습니다. 이때 이미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이성에 머물라는 기록으로 끝을 맺음으로 사도행전 기록을 예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 애를 쓰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만져보라.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등의 말씀과 행동으로 부활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로 부활하심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명확히 알게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한 예고의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제야 제자들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과 이 성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자세한 승천 이야기를 계속되는 사도행전 1장에서 기록합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 성에 머물라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리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의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서 24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연결시키셨습니다. 구약의 긴 세월 동안 대제사장만 출입하던 그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아름답고 감동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을 꼽으라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 순간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3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요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의 시작을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요한은 태초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을 창세기 1장 1절처럼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의 집필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빛과 생명을 많이 사용하며 예수님의 사역이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빛이심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로고스 곧 말씀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증언자로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대로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고 증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첫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둘째 모든 사람이
자신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이미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혈통, 육정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놀라운 진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요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대해 큰 놀라움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한아름 안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예수님 소개를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하면서 앞서 말씀, 생명, 빛으로 표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처음 기록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말라기 이후 4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자 유대는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그가 전하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실로 두렵고 떨렸으며 전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증언한 다음 날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 대해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말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제사장 나라 명절인 유월절의 어린 양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1500년 전 애굽에서의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세례 요한에 의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받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 오늘 우리가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담당하시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일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제자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안드레와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자발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삼으신 후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또한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은 일반적으로 바돌로매와 동일인으로 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대화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로부터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당시 나사렛은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임을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꾸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며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 중에서 일곱 가지만 택해 기록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으키신 일곱 가지 기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첫째,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실제적인 은혜로 대치된 기적이었습니다. 둘째, 고위관리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이는 복음이 영적인 회복을 가져온 기적이었습니다. 셋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이는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 기적이었습니다. 넷째, 많은 무리를 먹이신 기적입니다. 이는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신 기적이었습니다.
다섯째, 물 위를 걸으신 기적입니다. 이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신 기적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신 기적입니다. 이는 어두움을 이기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었습니다. 일곱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는 복음이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이 일곱 가지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행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처럼 백성들의 삶 한복판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첫 이적을 경험한 이들은 물을 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첫 이적을 체험하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이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한 이후 곧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일로 기록합니다. 한편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 기간에 일어난 일로 기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기억한 구약 성경은 바로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한 후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거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물은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모두 겪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달리 가장 늦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유월절에 이르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이때부터 이미 밝히셨던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초기부터 이미 죽음과 부활을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 즉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거듭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해 요한복음에는 대화 형식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은 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대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선생이며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에 맞서 예수님을 변호했고 후에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관심을 거듭남의 주제로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계속해서 니고데모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말라기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있은 지 4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무한하고 그 넓이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섯 가지입니다. 들러리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누군가의 들러리가 된다는 것이 유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오히려 들러리가 되어 예수님을 기쁨으로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대중적인 인기가 식어져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랑이 기뻐하기에 자신도 기뻐하는 기쁨이 바로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처럼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들러리의 기쁨에 충만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로까지 지목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위해 먼 여행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들러리의 기쁨에 충만했던 모세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는 제사장 나라의 새로운 체제 중심에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셋째, 들러리의 기쁨에 충만했던 갈렙입니다. 출애굽 세대 중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그의 사역을 힘써도 왔습니다. 넷째, 들러리의 기쁨에 충만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경륜이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다섯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유대 민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음에도 그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고 자신은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여섯째, 들러리의 기쁨에 충만했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방인 선교의 시작에 바울을 불러 함께 사역하며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들러리의 기쁨을 누렸던 세례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다음에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둘째,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셋째, 예수님은 공평한 심판으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넷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런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다섯째, 예수님은 흥하셔야 할 분이셨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리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땅에서 난 자이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으며 안드레는 시몬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올바로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갈수록 제자들이 풍성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사명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6장 통로숲 이야기 통로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바로 참된 예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800여 년 만에 사마리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신 시각은 제6시로 한낮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치셔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간 것도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 것도 당시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할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메시아를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허물 많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소개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는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자 그 여인이 놀라 예수님을 바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주제는 정말 놀랍게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스바냐와 말라기를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즉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주이시고 모든 민족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이방인들을 품으셨던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기 예수님을 향한 시므온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선언되신 바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둘째, 예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닉의 족속 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넷째,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다섯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참 메시아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내려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파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의 전도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 대화를 하시고 난 후 마을에 내려가 먹을 양식을 구해 돌아온 제자들에게 참된 양식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일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목가의 한 병자에게 38년 만에 진정한 명절과 안식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 중 두 번째 기적은 고위 관리의 아들을 치료하신 일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신하인 고위관리의 아들을 직접 보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 고치신 기적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가다가 아이의 병이 고침받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기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백부장의 믿음과 같습니다. 이 일은 표적이 되어 그 신하의 가정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리고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 중 세 번째 기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라 하는 곳에서 38년 동안이나 병고침을 소망하며 기다리던 한 병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곳 양문 곁은 예루살렘에 양들이 들어가는 문 또는 양을 사고 파는 시장 곁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이나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낫게 하셔서 자신이 사용하던 자리를 들고 기쁨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날은 최고의 명절이요 최고의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최고의 명절과 안식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병자의 치유를 같이 기뻐해 주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았다는 이유여서였습니다. 유대인은 이처럼 명절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 성전에서 그 치유된 사람을 만나시고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는 그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후로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당부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더욱 마음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음이라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도를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공포하십니다.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감시하며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즉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며 의로운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증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증언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셋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성경이 증언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모든 증언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나 정작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증언은 믿지 않음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로 인해 모세가 그들을 고발할 지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번째 포인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표현 일곱 가지를 소개합니다.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 중 네 번째 기적은 많은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앞서 살펴본 대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중에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자 빌립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당시 뛰어난 계산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적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은 안드레의 숨은 공로를 말합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제공한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 중 다섯 번째 기적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기적은 바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신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일도 요한은 대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자기선언적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자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겪으실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는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후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생에 관한 것임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 줄 알고 떠난 것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둘째,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은 마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6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마치 자신의 믿음의 깊이를 측정해보는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진정한 이유는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자신만의 경전으로 여기고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에 잘못된 잣대로 병자를 다시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소중한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8장 통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로서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후대에 기록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과 그 후에 기록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당시 여러 기록들까지 모두 참고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변화산 사건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통해 이미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사역과 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은 내용, 즉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 등의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만약 메시아라면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즉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과 증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라고 빈정거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요한은 독특하게 예수님과 관계된 초막절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3대 명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이 명절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초막절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세 때의 초막절입니다. 모세 때 초막절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정해졌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칠칠절은 첫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추수를 마침에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이 3대 명절은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3대 명절을 통한 정기적인 신앙 훈련의 장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땅에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헛되이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은 매년 7월 15일로 모든 추수가 끝나고 저장한 뒤의 절기이기에 수장절이라고도 명명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여호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규례를 다섯 가지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상번제를 드립니다. 둘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첫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순염소 1마리에 소제와 전제와 상번제를 드립니다. 넷째,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첫째 날과 제물이 같으나 다만 수송아지 수는 1마리씩 줄여서 드립니다. 다섯째,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날의 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고 소제와 전제와 상번제를 드립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모든 절기들 중 가장 많은 예물과 정성을 드리는 축제 절기였습니다. 다음은 성경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킨 이야기입니다. 먼저 초막절엔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7일간 생활하며 과거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기억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수확을 거두어드리고 감사드리며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남유다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아직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회복하고 제단을 건립하며 상번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감격적인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후 여호와의 날을 꿈꾼 스가랴 선지자가 초막절 회복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귀한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한 스가랴 선지자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초막절을 지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에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후 페르시아로부터 2차 3차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제사장 나라의 초막절 절기를 다시 지킵니다. 사실 이들이 처음부터 초막절을 위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모두 재건한 후 느헤미야의 주도로 종교적인 행사가 많은 7월에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 먼저 모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런데 귀한 공동체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더욱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싶어서 결국 초막절 명절까지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논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때 지킨 초막절은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정복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가장 성대하게 드려졌던 초막절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거하던 때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이 기간 동안은 삶을 위한 노동을 중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초막절 기간에 에스라와 성경 통독을 진행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일로 레위기에서 말한 초막절의 성격에 잘 부합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함을 재확인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기간에 성경 통독 사경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때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를 통해 율법 교육을 받고 초막절을 지킴으로 회개 운동으로까지 이어져 7월 24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덮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동안 잘못은 자신들이 했고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소중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1500년 된 초막절 명절을 생수의 강으로 새롭게 바꾸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십자가 전후로 모두 새롭게 바꾸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초막절의 주인이 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끝날 예수님의 생수의 강 선언은 마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선언하신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1500년 된 유월절에 그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로 지키시고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교회의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3대 명절인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생수의 강, 성찬식, 교회의 시작으로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막절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러나 말씀만 가르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적은 행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기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정도나 읽고 쓰고 했기 때문에 평범한 민중이셨던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읽고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이라고 기록된 예루살렘 성전의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를 두고 시비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쾌한 논리에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 없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 이후 더욱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했습니다. 그들이 펼치는 논리는 겨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아는 메시아 지식과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갑자기 임하시는 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등장은 다음 성경 구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미가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한편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다른 생각, 즉 또 다른 메시아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당시 민중들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거나 쓸 수는 없었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귀로 들은 적이 있었기에 그 판단으로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당시 민중들의 생각을 싫어했던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직 그때도 아니었거니와 대제사장 세력들도 그들 마음대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가르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생수의 강으로 오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은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요한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혹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며 서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메시아로 믿는 무리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서로 팽팽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중심에는 대제사장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46년째 증축해주고 있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귀족으로 모든 기득권을 누리며 평안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메시아라고 하니 그들에게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메시아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일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둘째는 사내들인 고개네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a few good men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라는 명령을 아랫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갔다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한편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이 멀어 참 선지자이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시며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을 진정시키십니다.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어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모세의 율법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 곤란한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시 앉으셔서 손으로 땅에 글을 쓰시며 일단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을 진정시키십니다. 사실 이 문제는 참으로 곤란하기 이를 데 없는 문제였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무조건 용서하자고 할 수도 없고 모세 율법대로 죽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난제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해결하십니다. 잠시 손으로 땅에 글을 쓰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죄 없는 사람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계속해서 여러 주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번번이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빛과 자유에 대한 주제로 논쟁을 벌이다가 또 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한 바리새인이 반론을 펴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의 증언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명기 율법에 근거한 주장이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증언자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마치면 하늘 아버지께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이야기에 이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또 논쟁을 벌인 주제는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대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론을 펼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의 논지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비록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연이어 받고 있지만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자유로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들의 반론과 예수님의 반론이 팽팽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드린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내들인 공회대표들은 자신들의 육적인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영접했을 것이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반론을 펼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시자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대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반론을 펼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논리가 아닌 원색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임을 아는데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며 귀신이 들렸다고 모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 막말로 대항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산헤드린 공회원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끈기 있게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또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리아산 번제 사건 후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심을 아브라함은 참으로 기뻐하였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또다시 반론을 펼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유대인들은 이제 논리도 없고 유치한 말로 꼬투리만 잡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정성을 다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여기고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법에 따라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도 눈먼 자와 같이 진실을 외면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논쟁 속에서도 지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진리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11장 통로 수업 이야기 통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 중 여섯 번째 기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병들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세상의 빛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신 후 그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실로암 모세가서 씻자 병이 낫고 눈이 떠집니다. 이는 맹인의 믿음과 순종이 그를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최소한의 순종이 그들 가정의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을 살린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생들의 이 작은 믿음의 순종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율법의 부분만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논쟁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니 죄다라는 주장과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는가라는 주장이 대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율법을 근거로 하여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유대교회에서 출교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자세한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유대인 몇몇이 그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구원자라 여기지 않았기에 그 맹인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게 된 그 병자의 부모에게 어떻게 그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맹인의 부모는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이번에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앞서 맹인이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고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다음과 같이 증언했었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는 산헤드린 공회 출교 결의에 위축되어 모른다고 대답을 피했으나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은 담대히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임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출교 협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시인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말하는 출교란 회당 밖으로 라는 뜻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회당 출입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유대인들과 교제를 할 수도 없고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공동체 일원에게 내리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 규례나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을 어겼을 때 출교의 벌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맹인이었던 자가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출교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세 번째 포인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반면 삭군 목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고 절도, 강도, 삭군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신 것입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인 거짓 목자를 비교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양떼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양떼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는 또 분쟁을 만듭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이 되게 하사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위한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음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든 민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선민이라는 엉뚱한 해석으로 모든 민족을 품어야 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 책망 외에는 들을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 헬라 제국이 유대를 다스리는 기간에 만들어진 명절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수전절은 한우카절로 표준 세번역에는 성전 봉헌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은 이미 언급한 대로 헬라 제국 때의 마카비 혁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청결하게 다시 회복시킨 기념으로 만든 명절이었습니다. 수전절 명절이 생긴 이유는 당시 유대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던 중 이집트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에게 122년간 지배를 받다가 시리아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은 이집트 헬라 제국과 달리 유대에 헬라화를 강요했으며 율법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할례를 금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성전 안에 돼지피를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까지 강탈해가며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결국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시리아 헬라 제국이 철수하면서 유대는 그때로부터 약 80년 정도 정말 오랜만에 독립국가로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80년 후에는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고 성전을 청결하게 회복한 것을 기념하여 만든 명절이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 첫째 날에는 촛불 하나, 둘째 날에는 촛불 두 개, 이렇게 숫자를 늘려 8일째에는 8개의 촛불과 함께 총 9개의 불을 밝혔습니다. 원래 성전의 촛대는 7개 촛불 메노라인데 수전절 촛대는 특별히 9가지 줄기로 하누키아라고 합니다. 이 수전절 명절에는 서로 선물 교환과 놀이도 겸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바로 이 수전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이유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수차례 일렀으나 믿지 않았음을 밝히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시자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 신성모독이라며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던 자를 신 혹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일컫기도 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도 신이라 하거늘 하물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함은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논쟁을 하신 후 예루살렘을 떠나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은 베레아 지방의 베다니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지만 베레아 지방의 베다니에서는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 기적 중 마지막 일곱 번째 기적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도 요한은 많은 마리아 중에서 구별할 수 있도록 향유 이야기의 주인공이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후 나사로에게 출발하십니다. 이는 나사로의 치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는 아직 예수님의 순환의 때가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뜻을 밝히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 위험한 베다니로 가시는 것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히 도마가 용기를 냈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나사로의 노인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그 말씀을 마지막 날의 부활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밝히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때 예수님의 눈물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예수님과 나사로의 장례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시신을 매장하기 전 시신을 깨끗이 씻고 향유를 바른 후에 고운 배로 전체를 감쌌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았을 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 관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문상객들이 연주자들의 피리 소리에 따라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관례였던지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갈 때 유대인들은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매장지는 보통 땅속이나 동굴, 돌무덤이었는데 나사로의 경우에는 동굴을 막은 동굴무덤이었고 예수님의 경우에는 인공의 돌무덤이었습니다. 이런 무덤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만든 것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기적이었기 때문에 후폭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둘째, 예수님의 행적을 사내들인 공에 밀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셋째, 이 일로 인해 사내들인 공회가 긴급 소집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긴급하게 모인 사내들인 공회는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예수님의 처형을 주장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기 민족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산헤드린 공회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을 예측하고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대신 다가오는 유월절 그 아름다운 명절에 예수님을 죽일 모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신 일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능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이며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